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몸잘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해보세요 라고 소개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 지들이 배 나왔단 얘기지. 와우. 저랑 동병상련 느낀다는 얘기지. 그쵸? 그런데 이 몸잘에서 배를 이용한 이 방식은 정말 재미요소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탐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병옥 골프랩에서 이 배스윙을 강조하는 데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겨드랑이를 몸에 단단히 조여서 팔과 몸이 일치가 되게끔 해라 라는 셋업 자세를 배웁니다. 그래야 몸과 팔이 연결이 돼서 함께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러한 레슨을 받죠. 누가 들어도 멋진 레슨입니다. 와우. 하지만 이 레슨은 초중급 골퍼에게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손과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비거리라는 걸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 선생은 공을 칠 수 있건 없건 간에 최대한 몸 안 움직이셔도 돼요. 움직여지면 움직이고 일단은 몸에 신경 쓰지 말고 팔을 빨리 지나가세요라는 레슨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레슨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팔이 빨리 지나가야 된다. 내 몸 앞에서 팔이 빨리 지나가야 된다. 지금 거의 제가 8번 아이언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5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또 갑니다. 그냥 몸 놔두고요. 최대한 빨리 손만 지나가게 치세요. 몸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을 빨리 지나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18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팔을 빨리 휘두를 수 있어야 기본적인 비거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골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손과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겨드랑이부터 조여 놓으니 여러분들은 스피드라는 것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몸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경직된 자세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등장시킨 배스윙은 겨드랑이를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겨드랑이를 붙이면 팔과 몸이 함께 돌아다니는 이 일치된 느낌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초중급 골퍼들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죠. 그러면 좋아. 옥 선생이 시키는 대로 내가 팔을 마음대로 돌아다닐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원심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이 스윙을 하려고 해도 클럽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했을 때 놓였던 이 위치보다 들려 맞거나 밖으로 맞아서 쉔크가 난다거나 탑핑이 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기댈 데가 있다면 팔을 정말 미친 듯이 힘껏 신명나게 휘두르지만 그냥 휘두르니까 탑핑도 나고 헛스윙도 하고 쉔크도 내지만 아, 옥 선생이 얘기한 대로 몸을 태워보자. 이 팔을 너무 꽉 붙이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이 연한 내 몸을 육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내 몸 라인을 한번 태워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의지할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스윙을 해서 세게 쳤더니 이렇게 탑핑이 나는 거를 방지하면서 똑같이 팔을 휘두르지만 아, 팔을 세게 휘두를 거야. 굉장히 빠르게 휘두를 거야. 그런데 나는 팔뚝이 뭐 많이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 몸을 싹싹 스치는 몸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스윙을 한번 해봐야지. 공은 보고 있지만 최대한 팔이 내 몸을 지나가게 쳐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란 만큼의 정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8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손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정타를 못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겨드랑이를 붙이기엔 스피드를 못 내기 때문에 팔은 자유롭게 휘두르되 반드시 몸을 스쳐야 된다는 게 이 배스윙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정면을 보는 거에 익숙하지 바닥을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닥을 놓고 스윙을 하면서도 골프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엔 스윙을 자꾸 앞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내려다보고 있다면 아래쪽으로 치는 것이 정면으로 치는 건데 왜? 나의 몸의 정면이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 특히 긴 클럽 칠 때마다 앞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미스샷을 만들어내요. 골프 스윙은 어찌됐건 간에 위로 듭니다. 그게 사선이건 수직이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은 아래로 내리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왜? 공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과 아래에 있어서의 이 생각의 오류, 이러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스윙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를 알고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배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아, 좋아. 나는 배만 태울 거야. 그래서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팔뚝이 많이 달 것이고 배가 없는 분들은 보세요. 배 내밀면 이만큼 다고 배 드면 뜨고 그렇죠? 본인의 배만큼 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붙여서 몸이랑 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빨리 내 몸을 뭐 치댄다라고 그러나 막 괴롭히면서 그런 거 그렇게 몸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 휘두르건 앞으로 휘두르건 뭐 뭘 하건 간에 다 필요 없고 백스윙이 뒤로 들어가건 뭐 뒤로 들어가건 위로 들어가건 다 상관없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배 라인을 통과를 하게 되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타율이 높아집니다. 이거의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옥초보 시리즈에 나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이병옥 골프랩은요. 멤버십에 특화된 채널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고 더 체계적인 내용이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한 달만 속아보십시오. 옥초보 레슨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골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배스윙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시리즈로 해서 한 네다섯 편 정도 진행을 할 테니까 이병옥 골프랩의 열렬한 팬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